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블루캔, 흔히 블루캔이라고 하죠. 이 생긴 게 파란색의 우리가 많이 그 음료수를 먹는 캔처럼 생겼다고 해서 블루캔이라고 합니다. 블루캔 형태의 우리가 에어소프트건 앞쪽에 장착을 하는 소염기, 막 소음기 뭐 이런 종류죠. 하지만 이 제품은 블루캔이라는 제품의 기능에 트레이서 기능까지 포함이 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중국의 T238,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가형 회로를 만들어 팔고 있는 회사에서 요번에 출시한 제품이라고 해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한국인 유저분들에 의해서 개발이 참여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그 고객의 니즈를 좀 맞춰준다고 해야 되나요? 중국 업체가 그렇진 않는데 아무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제품을 T238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뭐 조금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이 제품에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생각해본 느낌 그대로 전달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일단 제품은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 지금 앞에서 보이는 긴 제품과 지금 개봉을 하진 않았는데 요것보다 짧은 바로 이 짧은 제품 요두 가지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앵글을 낮춰야 되겠죠. 제 얼굴 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 제품을 파야죠. 앵글을 낮춰서 제품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앵글을 낮췄습니다. 제품을 먼저 한번 개봉을 해서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포장 박스는 이런 하얀색 박스에 담겨져서 나옵니다. 나오고 박스를 열어보시면은 이런 스티로폼, 스폰지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스티로폼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긴 제품이고요. 긴 블루캔 제품, 본품 하나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몇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꺼내보면은 요렇게 본품 하나, 그리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내용물은 없습니다. 별도의 설명서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는 구글 드라이버에 이렇게 별도의 문서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글로 된 문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품의 구성품입니다. 바로 이 블루캔 트레이서 제품, 본품 한 개와 충전용 케이블, 그리고 요 안에 보면은 그 무드나사 하나와 엘렌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쓰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13mm 역나사 방식의 요런 아답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아답터가 하나 달려 있고 요거는 16mm짜리 아답터입니다. 아답터인데 요거는 좀 특이한 게 나사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원형의 아답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뭐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3mm 역나사는 나사산이 있는 제품이고요. 제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T238 로고가 보이죠?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가까이서 찍어서 아무래도 T238 로고가 보이고요. 그것 외에 전체적으로는 아무 로고가 없이 파란 색깔, 그 느낌 그대로. 이게 제 생각인데 도색은 아니고요. 이 금속에 바로 아노다이징을 한 전기 형태로 이 도색한다고 하죠. 용액에 넣어서 이렇게 전기를 흘러서 이렇게 색깔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무게감도 상당히 있고요. 무게를 한번 재어보면은 지금 이긴 모델 같은 경우에 무게를 재어보면은 216g 정도 나옵니다. 216g. 뭐, 이 아답터를 장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221g인데 기본적으로 아답터를 제외한 무게가 216g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 가벼운 작은 모델이죠. 작은 모델을 한번 채워 보면은 177g 무게, 제가 가진 저울에는 177g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무게는 220g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조금 오차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답터를 포함한 무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긴 모델과 짧은 모델 이 길이 차이가 있는데 긴 모델 같은 경우는 157mm 그러니까 15.7c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짧은 모델 같은 경우는 123mm 12.3cm의 모델을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긴 총하고 긴 소형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긴 모델 아니면 좀 짧은 총을 원하시는 분은 이런 짧은 모델 취향에 맞게끔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요 전체 원형 외형 외형의 두께는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38mm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제품을 가지고 한번 내부를 한번 열어서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내부의 유닛은 큰 모델이든 작은 모델이든 같은 유닛이기 때문에 제가 작은 모델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닛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뒤쪽에 있는 까만 부분을 잡고 이렇게 이쪽 정면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이게 빠지게 됩니다. 이게 빠지게 되고 이렇게 풀게 되면은 요 트레이서 유닛이 안에서 같이 나오게 돼요. 요런 식으로 트레이서 유닛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트레이서 유닛 요런 식으로 기판에 T238에 대한 이 기판이라고 T238의 기판이 마킹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위에 요 플라스틱 요 아마 비비탄을 맞든지 이럴 때 기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버가 달려 있는데 요 부분을 한번 떼어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발광이 되는 LED는 총 이렇게 3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트레이서 유닛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투명관, 이 비비탄이 지나가는 장소죠. 요 투명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옆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배터리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이 배터리의 용량은 760mAh 배터리, 760mm짜리 암페어짜리 이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760mm짜리 배터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작은 배터리 하나, 반대쪽에 배터리 하나 이렇게 380mAh짜리 작은 배터리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드에 납땜이 된 게 아니고 배터리에 이런 식으로 잭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이 된다든지 배터리가 고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것보다 조금 더 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이 배터리를 스페어로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중국 제품들도 납땜형이 아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제가 예전에 중국 제품들을 많이 사서 트레이스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납땜이라든지 기판의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잡했어요. 근데 지금 이 T238은 개인적으로 이 내부 유닛의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성능은 제가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100% 뭐 성능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 뒷면을 보시면은 뒷면에 이렇게 이게 바로 나사산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사산이 박혀 있지 않고 이 부분은 19mm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홀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동봉되어 있는 14mm 역나사용 아답터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한다든지 또는 요 아답터 16mm 아답터 이런 식으로 요 아답터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요게 고정되는 방식은 요거를 장착을 한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무드 나사 있죠. 무드 나사. 요 무드 나사. 요 무드 나사를 요 렌치를 통해서 요런 식으로 렌치에 장착을 하고 요 이 옆면에 이 나사산 옆면에 보면은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구멍이 있습니다. 무드 나사를 조립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요 무드 나사 있는 구멍에 요렇게 꽂고 요거를 이렇게 고정이 끝나게 되면은 지금 여기를 다시 이렇게 고정을 시키셔 가지고 딱 쪼고 하면은 요 뒷부분이 14mm 역나사 형태의 나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에어소프트건에 바로 장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은 이 뒷부분에 조그만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전원을 켜는 방식이고요. 첫 번째로 전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무지개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지개 모드가 깜빡깜빡거리죠. 요 상태에서는 비비탄을 넣게 되면은 비비탄의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지개색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빨간 LED가 한 번 딱
각각 전멸이 되어 이 상태에서는 빨간색 총성 색상의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이런 녹색 LED, 녹색 LED가 전멸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총알이 녹색이에요.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면은 총알이 파란색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레인보우 무지개 색깔이라고 하죠.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가 동시에 나가는 모드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색깔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원 버튼, 이 뒤에 버튼을 꾹 한 2초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얀색 불빛이 이렇게 전멸이 됩니다. 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야광 트레이서 나가는 기본적인 형태의 트레이서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꾹 2초가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불이 밝아지다가 꺼지죠. 이렇게 되면은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근데 너무 기능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솔직히 뭐, 무지개 모드 아니면 빨간색 모드 아니면은 기본적인 트레이서 모드만 사용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의 모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설명서를 이 설명란에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면은 더 잘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지금은 이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다시 전원을 켤 때는 이렇게 꾹 누르면은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무지개 모드 지금은 빨간색 모드 노란색 모드, 초록색 모드, 파란색 모드, 파란색 모드, 분홍색 모드, 이게 분홍색 모드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분홍색 모드, 지금은 다시 무지개 모드.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앵글을 원래대로 높이고 에어소프트건에 장착을 해서 어떤 모습을 띄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앵글로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게임에 많이 사용하는 그 GNG의 그 CM16이라는 제품의 짧은 형태의 이 소음기, 그 블루캔 트레이서 전용 소음기를 장착을 해서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형태를 띄고 있는지 이런 형태를 가진다. 깔끔하고 이쁘기는 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요 뒤에서 전원을 이렇게 키면은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 제품은 가스 라이플입니다. 가스 라이플 마루이 차세대가 조금 튜닝이 된 모델인데 좀 긴 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길이가 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에 에어소프트건에 장착을 하면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블루캔 트레이서가 아니고 블루캔의 소음기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트레이서가 내장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이스테크에서 나오고 있는 트레이서와 또는 뭐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파는 저가형 트레이서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일단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한 8만원 선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가 가능합니다. 직구가 가능하고 국내몰 하비더라이프라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알리에서 구매하는 금액이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매를 하시는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입의 링크는 제가 설명란 그리고 댓글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블루캔 소음기가 보통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합니다. 좀 저가형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요 총구를 보면은 생각보다 두께가 두꺼워요. 마감도도 잘 돼요. 또
또 아노다이징 처리가 된 제품이다 보니까 도색한 제품보다는 훨씬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안에 트레이스 유닛이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8만원 정도 금액이다. 에이스테크에서 나오는 대만의 에이스테크사에서 나오는 트레이서가 보통 10만원이 넘어가죠. 그리고 요즘 요 근래 나왔던 이런 소음기 제품 형태로 띈 제품들은 거의 한 20만원 가까이 해요. 그 금액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배터리인데 보통은 에이스테크에서 나오는 고가의 제품들은 2만 발 정도의 카운터 한번 충전했을 때 2만 발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T238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양을 보면은 4만 발, 최대 4만 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배 가까운 용량,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300mAh짜리, 380짜리 배터리가 셀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총 760mAh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은 큽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제 제품들이나 다른 제품들을 써봤을 때 실제 나타나는 스펙상에서 나타나는 사양이랑 실제 사용했을 때랑은 차이가 많이 났어요. 뭐 중국 저가형 배터리 같은 경우 막 2, 3만 원짜리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뭐 2만 발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 5, 6천 발 쓰면은 그냥 배터리가 뭐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T238에서 나오는 회로가 괜찮은 제품이었으니까 가성비도 좋고 이 제품도 4만 발까지 아니더라도 완충을 했을 때 그냥 끊김없이 한 만 발 이상만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게임에 한번 충전하면은 한 개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니까 충전이 USB 요즘 대세인 USB-C 타입이 아니에요. 이제 에이스테크는 C 타입으로 가는데 이전 방식의 충전 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거 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일단 이 무드나사가 쓰다 보면 잘 풀립니다. 제가 지금 앞서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GBB 라이플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는데 테스트 사격을 하는 동안에 계속 이 무드나사가 풀려서 이 13mm 역나사 암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GBB에 사용하실 분들은 이 무드나사에 록타이트 꼭 바르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 엄청 많이 그 반동에 의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트레이스 자체에 나사산이 있는 게 아니고 나사산이 이렇게 부식이 박히는 방식이다 보니까 무드나사를 체결하는데 이 무드나사에 꼭 록타이트 칠하십시오. 그리고 전동건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전동건은 크게 뭐 반동이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전동건이 요 반동을 못 버틸 정도의 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동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만 가스 라이플에 사용하실 분들은 무조건 록타이트를 좀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모처럼 제가 알리에서 이렇게 구매가 가능한 에어소프트 제품들 중에서 8만원대 7만원 후반에서 8만원대 지금 가격이 또 오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트레이서 겸 블루캔 소음기를 사용하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제품인 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10만원 아래에 블루캔 소음기, 10만원 아래라고 하면 8만원 아래에 블루캔 소음기 플러스 레인보우 형태의 트레이서가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